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는 좋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아마도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맺으려 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어쩌면 냉철하게 성찰해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일어나는 가장 고귀한 일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개념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진지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식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회개사처럼 감사하는 일을 불경하거나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들라 너 문들아 영혼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당신과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